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식 예산 4천만 원과 홍보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2호선 착공식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가 임기 내 착공이라는 윤장열 시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착공 구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 한다는 의혹 때문에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의 야간 운항을 제한하기로 해 지역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훈련기 관제량 급증과 관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밤 9시에서 아침 7시 사이 야간 운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안공항 전세기의 30%가량이 이 시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정기 국제 노선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 등으로 기대되는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야간 운항 제한을 철회하고 24시간 운항을 유지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부지 매입비를 광주시가 제출한 100억 원보다 550억 원 늘려 65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이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역 자료가 사전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광주시에 경위를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용역 자료 사전 유출은 행정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밝히는 것은 물론 민간 건설사 등으로도 새나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것으로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LH 간부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돼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시내버스 조합과 광주시청 관계자에게 최근 출시한 전기버스를 선보이며 시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전기버스는 한번 충전으로 최장 320km가량을 시속 60km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친환경 전기버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융합기술을 활용한 유망 신제품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은 광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로 8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광통신과 광센서, LED 조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24개국 1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행사 기간 동안 1대1 수출 상담도 진행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온 광주 녹색 어머니회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의 시설 개선과 교통안전 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광주 MBC가 평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부터 2년 동안 강사 섭외와 행사 진행,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모레 고 표정도 열사에게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